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주제는 우리 집 식물은 왜 죽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물, 두 번째가 빛, 그리고 세 번째가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식물을 키우시다 보시면 과습으로 이제 많이들 식물을 보내세요. 물을 너무 많이 자주 줘서 식물을 죽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통 화원에서 이렇게 식물을 구입했을 때 식물에 물을 얼마에 한번 줘야 되는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보통 일주일에 한번 주세요. 요런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집의 환경이 그리고 이 식물이 일주일에 물을 한번 줬을 때 그게 딱 적당한 환경이라면 정말 잘 크겠지만 반대로 조금 더 텀을 길게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되는 식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줬을 경우에 물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이제 과습으로 인해서 썩어서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주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물만 잘 줘도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식물은 제라늄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둘다 똑같은 화분에 똑같은 흙을 이용해서 지금 심어둔 상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심어놓은 흙이 약간 촉촉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화분을 보시면 흙이 굉장히 조금 색도 옅고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식물은 어떤 흙에 심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겉흙이 마르고 이제 속흙까지 말라가기 시작할 때 물을 흠뻑 주면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렇게 겉흙을 보셨을 때 색깔이 이렇게 옅어지면서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화분이 하나다, 나는 비교할 다른 화분이 없다 싶었을 때는 이렇게 흙을 손으로 만져보시고 촉촉함이 없다. 요때 이제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분을 이렇게 지금 얘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예요. 물을 준지 얼마 안 됐고 얘는 이제 물을 줘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화분을 들어보시면 무게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요즘에는 화분도 굉장히 가볍게 나오고 이 원예용 상토라고 해서 흙이라고 하죠. 그것도 굉장히 가볍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물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는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묵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물이 마른 경우에는 정말 가벼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흙이 마른 것을 확인하시고 물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물주기는 화분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토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이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화분은 이 화분 표면을 통해서 물을 증발시킬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이런 토분 같은 경우에는 화분 표면을 통해서 물이 증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공들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과습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토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화 현상이 조금 많이 낄 수가 있어서 이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능성으로 나온 과습으로부터 조금 안전한 화분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식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식물이에요. 목베고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크기는 조금 다르지만 얘랑 얘랑 둘다 토분에 지금 흙으로 심어준 상태입니다. 똑같이 얘도 지금 흙을 보시면 촉촉해요. 그리고 얘는 색깔이 조금 옅고 물을 이제 줘야 될 시점입니다. 요렇게 흙의 겉 표면을 살펴보시고 물을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을 수가 있고, 물을 싫어하는 식물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조금 잘 통해야 되는 식물이 있고, 빛이 강해야 되는 식물이 있고, 조금 빛이 약한 곳에서 잘 크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식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식물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고, 요즘엔 또 유튜브 통해서도 각 식물마다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식물마다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식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식물의 특성을 파악하신 후에 그 식물에 맞는 환경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식물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이비예요.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물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로 알고 그렇게 키웠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 아이비를 3번 정도 실패를 하다가 이제는 좀 아이비를 잘 키우게 됐어요.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조한 환경보다는 뿌리가 상처를 입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어야 잘 크는 것 같아요.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기가 덩굴성으로 자라는데요. 요 중간 마디마디마다 기근이라고 해서 공기뿌리라고 불러요. 그 뿌리들이 이제 벽이나 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덩굴을 이루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그 뿌리를 통해서도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흙 속에 담겨있는 뿌리에서 물을 조금 덜 받아 먹더라도 이 다른 뿌리를 이용해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차라리 과습보다는 건조하게 화분을 관리했을 때 조금 더 건강하게 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물이 어떠한 환경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식물을 키우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식물한테 빛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좋은 식물도 있고 조금 반근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강한 빛을 받을수록 건강하고 이렇게 땅땅하게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반면에 이거는 스킨답서스예요. 이것도 많이 아시는 식물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근을 그런 곳에서 빛이 부족해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어쨌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고 실내 가드닝을 할 때에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서 저희가 식물을 키우게 되잖아요. 그 정도의 빛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창문을 통과할 때마다 빛의 강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집 안에서 식물을 키우실 경우에는 최대한 밝은 곳, 창가에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빛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라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란다 밖에 거리대를 설치하셔서 직사광선 아래에서 키우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빛이 좋으면 좋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가장 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스킨답소스를 한번 더 예로 들어볼게요. 얘는 빛이 조금 부족해도 잘 자라는 식물이지만 햇빛이 이제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이미 그건 좀 약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를 너무 실내 안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키울 때에는 조금 생육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답서스 같이 빛이 조금 부족해도 잘 자라 이런 식물이더라도 최대한 집안에서는 밝은 곳에 두시고 키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물을 키울 때 바람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경우에는 바람이 잘 불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환기와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기를 자주 시켜주면 공기의 흐름이 있고 실내라도 이렇게 바람이 좀 통하게 되면 이 흙의 표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과습으로부터 조금 안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너무 춥고 하다 보니까 환기를 좀 못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좀 안 통하게 되면 얘가 이제 증발하는 수분량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생장기에 비해서 과습이 조금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환기도 이제 맑은 날 자주 시켜주시고 조금 그게 힘들 경우에는 선풍기라든지 서큘레이터를 틀어서 공기의 순환을 조금 도와주시면 식물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이렇게 과습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병충해 때문인데요. 특히 바람이 안 통하는 곳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제 잎 뒷면에 벌레들이 자주 생기기도 해요. 특히 솜깍지 벌레라든지 응애라고 해서 이 식물에 이 즙을 다 빨아먹고 사는 그런 해충들이 있는데요. 그런 해충들 같은 경우에 조금 건조하고 바람이 정체되어 있는 곳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이런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에서 가을까지는 조금 베란다 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좀 많이 시켜주시고 이러면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겨울에 이제 너무 추울 때 그럴 때는 이제 환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식물이 조금 더잘 자라고 벌레도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비료에 대한 질문이에요. 항상 비료는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어떤 비료를 쓰는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식물을 처음 키우실 때는 비료 없이 키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원예용 상토라고 하죠. 이 안에는 어느 정도의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료를 주지 않고도 건강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비료를 언제 주면 좋으냐 하면요. 분갈이 시기를 놓쳤을 때, 분갈이는 보통 봄에 해주면 굉장히 좋지만 이 분갈이 시기를 좀 놓쳤을 경우에 이제 비료를 조금 보충해줘서 부족한 이 상토가 가지고 있는 비료 성분이 6개월 정도면 많이 소진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의미로 그때 비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비료는 좋기도 하지만 과하게 썼을 경우에 오히려 이 식물을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료 사용을 조금 피하시고 이 상토, 흙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만으로 한번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을 좀 많이 키우시다 보면 솔직히 욕심이 좀 나요. 이제 잘 크고는 있지만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크게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비료를 조금씩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비료 같은 경우에는 완효성 비료라고 해요. 되게 알갱이 알갱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물에 녹는 그런 비료가 아니고 식물이 성장하기 딱 좋은 온도와 습도가 있을 때 삼투압 현상으로 이 비료 성분이 이 코팅막을 뚫고 나오는 그런 비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비료에 비해서 약해. 비료를 잘못 줬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을 조금 막아주고요. 한번 뿌려줬을 때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비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분갈이를 해주고 한참 지나서 영양분이 좀 부족한 그런 식물 위에다가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화분 같은 경우에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뿌려주시면 되고, 요 정도 한 15cm 정도 되는 화분에는 밥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큰 대형 화분일 경우에는 밥숟가락으로 한두개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하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적당량을 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 비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뿌리면 다시 걷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 바스켓이라고 부르는 이 완효성 비료를 넣어서 화분에 꽂아두는 그런 게 있긴 한데요. 화분이 많을 경우에 그것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료도 1년 내내 식물에게 투여되었을 때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봄에 이렇게 뿌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비료로 인해서 약해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통해서 이 비료를 걷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액체 비료가 또 있어요. 이 액체 비료 같은 경우에는 물에 섞어서 사용을 하는 액체 비료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생장기 때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두고 조금 비료를 줘야 되는데 화분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비료 준 시기를 놓치거나 그러기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해는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비료가 성분이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물에 희석돼서 투여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1강에서는 식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과 빛,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료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2강, 3강, 4강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식물 하나하나 분갈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흙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